네, 이번엔 더 플러스 더 프로그램 1.9 파트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프린터 회사 헬로 월드, 이걸 우리 출력을 해볼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프로그램인데, 그 전에 우리가 쓸 도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VS 코드라고 하는 화면입니다. VS 코드라고 하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코딩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VS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툴이에요. 그래서 자기 운영체제에 맞는 VS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VS 코드는 구글에서 VS 코드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약자입니다. 요 툴을 써서 앞으로 에디팅을 해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설치를 한 다음에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익스텐션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입니다. 익스텐션은 원래 프로그램에 기능을 추가하는 별도의 모듈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것은 한세 가지 정도는 설치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런 코드 러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런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바로바로 실행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요거 설치하시고, 그리고 좀 내려와서 Git 그래프도 있죠. Git 그래프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소스 코드, 우리 작성하는 소스 코드를 Git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Git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GitHub에서 Git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Git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팀 주피터가 만들어 놓은 Git 이용 방법에 대한 또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 링크를 제가 따로 걸어 놓을게요. 그 강좌 보시고 Git의 사용 방법. Git은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을 저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코드를 작성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도와주는 좋은 사이트입니다. GitHub도 있고 GitLab도 있어요. 거기서 팀 주피트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작성하는 코드는 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좀 내려와서 보시면 여기 파이썬 있죠? 파이썬에서 있고, 요거 하나만 설치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 설치하시면 나머지들은 다 자동적으로 다 구성이 됩니다. 해서 VS 코드 설치하시고, 다음에 링크된 Git 주소에서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으시면 소스 코드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 코드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나중에 완전히 업데이트된 코드들을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 작업들을 GitHub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혹시 다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VS 코드 사용 방법이 있어요. VS 코드 튜토리얼. 한국어로 된 강의 튜토리얼도 있을 것이고, 아마 영어로 돼 있는 것들도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제가 인터넷 접속이 상당히 느려가지고 뭐가 보시면 이렇게 Getting Started with Visual Studio Code 좋네요. 요거 유튜브 영상에 들어서 VS Code Tutorial for Beginner 용도 있고, 뭐 최근에 나온 영상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고 VS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좀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VS 코드의 키보드 쇼트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맥을 쓰니까 맥 OS용 키보드 쇼트컷 을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맞춰서 요 키보드 쇼트컷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요것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코딩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듀플리케이트해서 이번 에피소드입니다. 주제 1.9 1.9가 your first 프로그램이었나요? your first 프로그램 옆 섹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트도 작성하고 있어요. 이 노트는 구글 시트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작성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튜브 영상 하나에 한 장의 시트 하나가 매칭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공식입니다. 첫 번째 해줄 게 VS 코드 인스톨 하고, 다음에 how to use VS 코드 튜토리얼이죠? how to use VS 코드 튜토리얼 유튜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VS 코드의 숏컷 키보드
쇼트컷. 단축키라고 표현하죠. 이 단축키 용법도 익히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익스텐션을 쓰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익스텐션. 익스텐션을 첫 번째 파이썬 익스텐션 하고, 다음에 코드 러너, 러너 하고, 다음에 GitHub, Git 관리 툴이죠. 요거 세 가지 먼저 요거만 일단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서버라는 것도 있어요. 라이브 서버 요것도 설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VS 코드 들어서 익스텐션에 제가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 서버가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볼까요? 여기 있군요. 자, 라이브 서버입니다. 런치 디벨로먼트 로컬 서버. 요것도 나중에 쓸 일이 있으니까 설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것들은 뭐 나중에, 예. 파이썬 이미지 프리뷰에서 윤데이시가 만들어 놓은 익스텐션이 있어요. 요것도 한번 설치를 하십시오. 요것도 한번 기능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작성할 때 우리의 코드는 GitHub에다가 업로드합니다. GitHub. 그러니까 Git의 사용 방법. How to use Git.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팀 주피터입니다. 구글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팀 주피터의 Git 튜토리얼 검색하시면은 강좌 시리즈가 나와요. 요거 한 2, 3일 공부하시면 다 익힐 수 있는 강좌니까 요것도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터 헬로 월드 있잖아요. 자, 요런 것도 실행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코드 러너를 설치를 하셨다면은 여기 코드 러너 있잖아요. 어디 갔나요? 여기죠. 코드 러너를 설치하셨으면은 코드 러너 기능을 좀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단축키가 있어요. 아마 중국에 있는 누군가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쇼트컷에서 컨트롤과 알트 N 하면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컨트롤 알트 M 하면은 실행이 중단되는 거예요.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은 이 코드가 작성되어 있잖아요. 작성된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N 버튼을 클릭하면은 밑에 바로 실행이 뜨죠. 해서 헬로 월드 나와요. 상당히 편리하죠. 자,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은 이렇게 바로 아웃풋 바로 떴잖아요. 아웃풋이 아니라 터미널 들어가서 여기서 다음에 파이썬 3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모드를 인터액티브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액티브 모드는 우리가 한 문장을 입력하면은 그 한 문장을 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요만큼이잖아요. 가져와서 입력해 볼까요? 하면은 실행 결과가 바로 밑에 헬로 월드 뜨죠. 2 더하기 2 하면은 결과 4가 나오죠. 이것도 인터액티브 모드입니다. 자, 요렇게 한 문장씩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어디 있느냐니까 how라고 하는 디렉토리예요. how라는 디렉토리 우리 지금 와 있죠. 여기 보시면 how라고 돼 있잖아요. 있고 프로그램 이름이 1.9 the first python 프로그램인데 요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면 안 돼요.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rename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파이썬 3에서 붙여 넣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1.9 저 파이썬 3에서 1.9 the first program 점 뭐 엉망이 돼 버렸네. 다시 좀 지워야겠습니다. 자, 파이썬 3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잖아요. 빈 공간이 있으면 컴퓨터는 서로 다른 이걸 아규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규먼트가 뭔지는 이어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행할 때는 이걸 좀 바꾸자 됩니다. 이름을 예를 들어서 rename 해서 1.9 그렇게 하지 말고 실행할 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제일 편리한 방법은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템프 파일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템프 이 디렉토리에 템프라는 걸 하나 만들어도 돼요. 요 템프 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죠? 그런 다음에 붙여넣고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컨트롤 알트 N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헬로 월드 동작하죠. 이렇게 동작을 하든가 아니면 터미널에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터미널에서 동작할 때는 파이썬 3 다음에 지금 temp.py잖아요. py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hello world라고 나오죠. 이해되시죠? 두 가지 방식입니다. 터미널에서 실행하시든가 아니면은 익스텐션의 코드 러너 얘를 이용해서 컨트롤 알트 n이나 컨트롤 옵션 n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거나 실행하면은 바로 또 실행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까지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면 됩니다.